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2강 구매 링크를 포함한 준비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팟 마이크로 BOM을 먼저 설명할 건데요. BOM이란 개념이 일단은 Bills of Material의 줄임말로 제품을 구성하는 그런 모든 부품들에 대한 목록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재 명세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를 BOM이라 하는데, 그 목록을 다음과 같이 구글 엑셀 시트에다 정리를 해놨고요. 총 제작 비용은 66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링크를 드렸고, 이제 이 링크에 있는 이 준비물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물이고 왜 이런 걸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제어부죠.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했는데요. 이 제어부가 하는 역할은 모든 이 구동 과정이라든가 전체 과정을 통제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회사에서 개발을 한 엔비디아 제스 나노 디벨로먼트 킷을 샀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제어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두이노, 그다음에 뭐 여기 밑에 보는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두이노는 이제 너무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프로젝트에 비해 좋지 않아서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게 제슨 나노와 라즈베리 파이 4 이건데요. 둘이 거의 비슷하고, 이제 둘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은 단일 칩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작은 컴퓨터여서 이걸 하나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선도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DMI 선을 통해서 모니터 송출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USB 저장 장치를 통해서 키보드랑 마우스도 쓸수 있어서 사실상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고 이걸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거의 없지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제스 나노가 성능이 좀 좋고, 그리고 뭐 딥러닝이나 이런 쪽을 하기에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스 나노 디벨로먼트 키트를 선정을 했고, 이걸로 모든 제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어부 같고, 그 다음 이제 전원부인데요. 전원부가 한 역할은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독립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력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줘야 하는데, 그 전력을 주는 메인 배터리를 다음과 같이 7.4V 이런 리포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리포 배터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이런 배터리 중에서. 그리고 이 배터리가 이제 연결을 할때이선 같은 게 되게 종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선을 우리가 원하는 뭐 엔비디아 제슨 아까 봤듯이 그런 배선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커넥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은 이런 전력 전달을 할 때, 배선을 할때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될수 있도록 이런 커넥터를 써주는데, 이걸 쓰지 않고 단순히 연결을 하면은 되게 신호가 연결이 불안정해서 노이즈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합선이 나면은 터지기도 하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생기고 해서, 최대한 커넥터를 위주로 많이 쓰는 게 좋은데요. 커넥터에 약간 암수 바꿔준, 그리고 뭐 커넥터의 종류, 배선 종류 같은 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커넥터들을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컨버터인데요. 이 전압이라는, 전력을 공급해줄 때 전압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근데 그 전압이 어떤 기기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어부에서 봤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4V를 주는데요. 이 제슨 나노는
5V가 전극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되게 다르죠? 7.4V, 5V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압이 다른 상태에서 넣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전격 전압보다 높게 주면은 이제 그 장치가 고장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낮으면은 뭐 구동은 되지만 되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전압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고요. 전류는 항상 넉넉하게, 많아도 상관없이 넉넉하게 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이 다른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런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컨버터인데 보시면 왼쪽에 인이 써 있고 오른쪽에 인이라 써 있고 왼쪽에 아웃이라 써 있는데 이 인으로 바꿀 전압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아웃으로 그 변환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그거를 내보내 주면은 이제 요 가운데 보시는 노란색 그 나사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나사를 돌려주게 되면은 전압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돌리면은 이제 전압이 많이 바뀌고요. 또 적당하게 이런 전압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멀티메터기 같은 걸로 체크를 해서 얼만큼 전압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 노란색 이 나사를 돌려주시면은 전압을 10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변압시켜주면은 최종적으로 전력 공급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구부인데요. 기구부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뭐 외주를 맡겨서 가공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니까 웬만하면 3D 프린터로 제작이 된 걸 사용할 텐데요. 3D 프린터가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부품들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 가지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 주려면은 볼트랑 너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만 가져왔는데 그 3D 프린팅 그 모델에 따라서 모델의 그 구멍 조인트를 잘 보시고 그 규격에 맞게 M3, M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M3, M4가 이 나사의 굵기라든가 길이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규격별로 다 나와 있어서 그 규격별로 사서 이렇게 볼트랑 너트를 사면은 그 규격에 맞게 각 부품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볼트 너트고요. 그다음에 회전을 할 때 되게 마찰이 많은데 그리고 회전을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베어링을 넣어줘서 이 베어링이 이제 이 안에 회전하는 두 개의 원이 있고 이 사이에 구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찰을 굉장히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는 곳에 여기다 이걸 베어링을 껴서 돌려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마찰 없이 돌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구부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 할 게 이제 구동부입니다. 이제 구동부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압이라든가 전력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힘을 담당하죠. 힘을 줘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구동을 하게 해주는 건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모터죠. 모터인데 모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버 모터도 있고 DC 모터, 뭐 BLDC, 스텝 모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한 게 서버 모터입니다. 이 서버 모터는 서버가 서번트의 그 뜻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정확한 각도를 어떤 지정해 준 각도로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각도를 지정해 주면은 그 각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터인데 이 모터 왜냐면 이제 그 서버 모터는 정확한 각도 제어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각도 제어. 저희는 이제 걷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각도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걷는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각도대로 다리를 움직여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버 모터를 선택을 했고요. 이 서버 모터는 보통 선이 세 종류입니다. 보시면은 뭐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갈색, 빨간색,
그다음에 주황색인데요. 갈색 선은 이제 그라운드 선을 주시고, 그라운드 0V를 주고, 빨간색 선은 5V.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는 이제 신호를 주는데, 이 신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설명인데, 이 주황색으로 어떤 펄스를 줍니다. 일정 주기에 펄스를 주는데, 1000분의 1초 단위, 1ms 단위로 계속 펄스를 주는데, 그 펄스 중에서 이 켜져 있는 시간, 이게 다 0V다가 이 켜져 있는 시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보토의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ms 중에서 1ms가 켜져 있으면은 0도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ms 중에서 1ms만큼 켜져 있는 이 펄스 단위가 이 펄스 단위를 계속해서 주면은 0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20ms 중에서 2ms만큼 켜져 있고 이 펄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게 되면은 180도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1ms와 2ms 사이에 이 적당하게 비례를 해서 펄스를 주게 되면은 원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구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이 서브 모터는 0도부터 180도까지밖에 구동 범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시뮬레이션상에서 뭐 계산된 각도와 이 서브 모터의 각도와 약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도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뒤에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 서브 모터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토 드라이버입니다. 이제 서브 모터를 여러 대 쓸 때 이게 그냥 서브 모터 하나만 쓰는 상관이 있는데, 여러 개를 쓸 경우에는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모터를 돌리는 데 좀 특화된 게 이 서브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 배선을 하는데, 자세한 선 배선 나중에 뒤에 설명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번호가 있어서 한 16개까지, 서브 모터 16개 정도까지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리의 어떤 관절 같은 데 다 서브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서브 모터를 이제 제어하기 때문에 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PWM 서브 모터 드라이버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통신부입니다. 통신부인데, 왜냐면은 저희가 봤던, 선정했던 제슨 이 엔비디아를 이제 코딩을 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려줄 때 무선으로 내릴 겁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노트북이라든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통신할 수 있게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제슨 나노인데, 그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이 랜카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입니다. 센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센서인데 이 두 가지 센서인데요. 첫 번째가 HCSR04라고 해서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인데 두 개가 있죠. 이 TR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센서는 이제 초음파를 보내주고 그 튕겨서 다시 돌아올 때, 그대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초음파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센서가 되게 값싸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거긴 하지만, 이게 되게 성능이, 그러니까 되게 노이즈도 많고, 그리고 이게 이런 퍼져나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센서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쓰는 게 제일 정확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바닥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겁니다. 내가 서 있을 때, 바닥으로부터 이 몸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자세를 제어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런 센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PU6050입니다. MPU6050인데, 이 MPU6050은, 기울기 센서입니다. 기울기 센서. 기울기 센서인데, 여섯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 가지는, 가속도 센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라고 해서, 약간 귀에 있는 이석처럼, 이 센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지, 쏠려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가속도 센서 XY, Z축 방향으로 세 가지 데이터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으로 각속도, 자이로 센서인데, 각속도라고 해서 얼만큼의 각속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지 그거를 측정해주는 것. 그래서 총 6가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그 6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센서를 포함한 이 본체가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데요. 단순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 각도를 계산할 수는 없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도를 받는 방향이 보통 중력방향이겠죠. 중력방향. 중력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 중력 방향을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할 때 중력 방향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 측정한 중력 방향이 이 센서 입장에서는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하면은 중력 벡터의 방향이 오른쪽인데, 그러면 이 센서 입장에서 왼쪽으로 쏠리겠죠. 그렇게 중력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고요. 아까 각도를 측정하고, 각속도의 경우에는 이제 각속도니까 각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은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중력가속도 그걸 측정을 해서 각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자이로스코프 각속도 값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가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신호의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의 낮은 좀 천천히 진동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차율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탐에선 되게 정확도 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중력 벡터, 그 가속도를 이용했던 거는 가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원래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진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외부의 진동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이 길었다 이런 이 주기가 굉장히 짧으면은 그 자체로 가속도를 가지죠.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가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반영이 돼요. 사실 이제 중력 가속도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가속도가 같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가 짧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진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오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진동수가 높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속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진동수가 낮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속도 데이터에서 좀 가중치를 좀 줘서 적당히 섞어서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부 필터라는 개념인데요. 그 나중에 뒤에 상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각도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본체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센서랑은 다르게, 일반적인 센서 같은 경우는 무전기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값을 주면 돼요. 센서는 그냥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측정된 값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 센서의 경우에는 센서 값이 9개죠. 그래서 뭘 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센서랑은 무전기가 아니라 전화를 해야 돼요. 어떤 값을 줘라 그러면은 그 값을 주고, 어떤 값을 줘라 하면 그 값을 받고,
그리고 양방향 통신이 되기 때문에 I2C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2C 통신을 통해서 이 MPU 통신을 해서 적당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을 정확하게 받아온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센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뭐 기타 부품으로는 거기 나오는 뭐 록타이트? 뭐 본드가 있는데 본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조립할 때 하드웨어 조립을 할 때 원활하게 조립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비고요. 점퍼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센서들 같은 거를 선으로 연결할 때 배선할 때 필요한 그런 부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물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준비물 설명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